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말.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 번의 오해라고 하기엔 고구려와 발해사를 훔쳐간 동북공정과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 김치, 한복, 원조, 농쟁 등까지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부산으로 오라거나 대항하지 말라는 말, 예고 없이 만나겠다는 통보. 모두 겁박이거나 무례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면 이런 하대가 가능한 건지 의아하다가도 우리 정부는 왜 강력하게 항의 안 하는 건지 답답해집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인터넷과 SNS상의 각종 비난도 문제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해온 관영 매체의 반응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관영 황구시보. 한국인은 오랜 기간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자연스레 열등감을 느낀다. 판정 또한 중국 편향적이고 한국을 무시하는 불공정이라고 여긴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팩트,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뿐 아니라 독일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이해가 안 되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외신들도 편파 판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 정서를 선동했다는 주한중국대사관의 입장문은 두 눈을 의심케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일부 언론이 편향됐다 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언론이 있으므로 일부를 보고 쏠릴 국민도 아닙니다. 대사관이 주재국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향해 훈계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항의할 것이 있으면 외교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관행이고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다, 불쾌하다고 하던데 한국에 대한 이 발언은 내정 간섭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